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제가 뮤직비디오는 아직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인데 일단은 영상부터 키고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여성 래퍼 아이치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퀸덤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3월 4일날 아이치의 정규앨범 퀸덤이 발매가 됩니다. 그 퀸덤 정규앨범의 첫 번째 트랙, 동명의 트랙이 퀸덤이거든요. 프로듀싱은 늘상 아이치의 곡을 자주 만들었던 샤키질루? 이분이 프로듀싱을 했습니다. 아이치는 제가 또 믿고 보는 여성 래퍼죠. 제가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자주 만드는 편은 아닌데 항상 주목하는 래퍼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아이치도 있고 뭐 JP도 웨이비도 있고 렉스도 있고 뭐 여러가지 래퍼들이 있는데 지금 일본 힙합을 제가 봤을 때는 캐리하는 래퍼들 중에 아이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래퍼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치의 여러가지 뭐 성장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저는 조금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좀 알 수 있었거든요. 다른 래퍼들과는 조금 다른 환경인 것 같기도 해요. 어찌됐든 지금 한 번도 이 곡과 비디오를 보지 않은 상태라서 되게 기대가 되는데 비디오를 지금부터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치의 퀸덤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인트로 자체가 조금 무겁네요. 사실 아이치 하면은 되게 좀 파리를 위한 음악들을 최근에 많이 만들었었는데. 아이치가 이렇게 하드한 랩, 굉장히 타이트한 벌스를 뱉는 거를 처음 들어요. 게다가 저는 지금 몇 마디 문장만 봤지만 느낄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아이치의 자전적인 얘기다. 이런 트랙, 래퍼라면 이런 트랙이 하나 있어야겠죠.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야, 와 이거 진짜 놀라운데? 사실 트렌디한 음악을 많이 만들어 온 아이치라서 와 이렇게 진지한 음악을 듣는 느낌은 처음이에요. 와 뭐지 이거? 게다가 드럼이 없잖아요. 그냥 거의 아카펠라 같은 상태에서 랩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스킬풀 해야 되거든. 이거 한 편의 짧은 영화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치의 지금까지 인생을 약간 담은? 맞아요. 아이치의 그 과거에 대해서 유튜브에 보니까 약간 자료들이 있는데 그 남편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적인 가정에 대한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힙합이 아이치를 살린 거야. 대단해요. 항상 강한 모습만 봤는데 이런 내면이 있었어요.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저는 약간 이 뮤비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왜 막 약물 중독과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되게 좀 숨어 살았던 에미넴이 오랜만에 정규 앨범 리커버리를 발매하면서 그 냈던 첫 싱글 Not Afraid 있잖아요. 약간 저는 그 Not Afraid의 그 바이브가
아이치한테도 느껴지는 것 같아. 그때는 에미넴이 어떤 뭐 슬림 쉐이디라는 그런 자아를 내세우기보다는 인간 에미넴에 대해서 솔직한 자신의 얘기들을 하는 그런 가사들이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팝적인 얘기도 있고 팝적인 바이브도 있고 뭔가 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인 것 같아요. 가사가 되게 좋아. 아, 오키나와. 또 힙합은 또 자신의 출신지를 또 샤라웃 해야 되죠. 오키나와. 훅이 너무 좋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되게 자신감 있고 멋있는 존재로 여기게끔 하는 가사잖아요. 오. 가사도 되게 멋있는데 스케프란 아이치의 랩을 들을 수 있어서 또 좋아. 오. 오. 트렌디함을 쫓아가는 래퍼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아이치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멋있어.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이 래퍼는 항상 트렌디함을 쫓아가다가 딱 정규 앨범이 들어보면 붐뱁도 갑자기 나오고 자전적인 트랙들이 꼭 나와.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두려움과 아픔을 극복했고 난 지금 굉장히 행복한 상태라는 거를 굉장히 말해주고 있는. 이런 가사들을 볼 때마다 래퍼들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느껴요. 가사의 힘이죠. 가사의 힘. 이런 거를 보고 사람들도 굉장히 슬펐던 과거에서 매몰돼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래퍼잖아. 사실 아이치가 이렇게 좀 퍼포먼스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강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보면은 원더우먼 같은 느낌도 저는 받는 거죠. 지금의 아이치를 만들게 한 거는 예, 과거들, 가정사 같은 얘기들이 다 있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치를 성숙하고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아이치가 굉장히 좀 일본 힙합에서 멋있고 당당한 래퍼가 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치 가사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영어가사라서 바로바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간적으로 어떤 바이브를 얘기하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여러 번 봐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집을 하면서 아이치의 가사를 좀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운이 많이 남아요. 좀 저는 개인의 자전적인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좀 저는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음악을 통해서 나와는 다른 누군가 인생을 이렇게 한 곡에서 축약해서 볼 수 있다는 거는 좀 흥미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도 많은 영감을 받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